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재미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베이직 그래머 뉴스 유닛 22, 예, 유닛 22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에 나온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안 하고 나올 순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A, 이건 이제 현재 진행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가 나왔죠. 현재 진행 시제는, 자, 이건 뭐 앞전에 나왔던 예문이기도 한데, Please be quiet, I'm working. 지금 실제 현재 상황이죠. 조용히 좀 해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니까 I'm working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It isn't raining right now. It isn't raining right now.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너 오늘 밤에 뭐해? What are you doing tonight? 자,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지금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죠? Tonight이니까 어쨌든 미래에 대한 겁니다. 이게 24과에서 다룰 내용인데, 머지않은 미래에 또는 뭐한 일주일 후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어떤 스케줄로 결정되어 있는 거를 물어볼 때, 또는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시제를 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걸 갖다가 뭐 What will you do tonight이라든지 What are you gonna do tonight이라든지 tonight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어색해요. 오늘 저녁에 뭐해? 이거는 그냥 What are you doing tonight이 가장 맞는 표현입니다. 이걸 뭐 미래라고 해서 will을 쓰거나 뭐 be going to를 쓰는 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be going to를 쓸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be going to 동사를 쓰는 표현, 그 표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I was working when she arrived. 이런 표현 나왔죠. 나는 일하고 있었어요. When she arrived. 역시 과거진행시제, 제가 과거진행시제 해설할 때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시점이 주어지는 게 과거진행시제입니다. 그때 그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I was working. 언제요? When she arrived. 그녀가 도착했던 그 시점에. 그 다음에 It wasn't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았어요. So we didn't need an umbrella. 그래서 우리는 우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점을 줬나요? 시점을 안준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시점을 준 겁니다. 이건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산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인 시점도 시점입니다. 어떤 뭐 시간을 딱 주거나 앞에 바로 윗문장처럼 When she arrived 이렇게 절로 시점을 주지 않아도 의미상으로 시점에 필요한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과거 진행 시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진행 시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으로 느낌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 머리로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이게 애매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요. It wasn't raining. It wasn't raining at that time. At that time 제가 그냥 넣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it wasn't raining. So we didn't need an umbrella. 이런 거죠. 그 다음 문장은 확실하게 시점 줬죠. At 3 o'clock 이라는 시점 줬죠. 그래서 What were you doing at 3 o'clock? 이거죠. 자, B 보겠습니다. 이거 수동태에 대한 건데요. 현재 시제의 수동태,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수동태. 현재 시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되어진다. 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과거를 쓰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랬었다. 되어졌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문장을 보겠습니다. I'm never invited to parties. 이거 좀 슬픈 내용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라고 볼수 있는데, 나는 파티에 초대가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평소에 그렇다는 거죠. I'm never invited to parties. 그 다음에, butter is made from milk.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 butter는 is made, make 되어지죠. from milk, 밀크로부터. 그 다음, 이것도, 그 다음 거는 이제 평상시에 그렇다는 거죠. These offices aren't cleaned every day. 매일 청소되어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평상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수동태입니다. 자, 뭐 was cleaned, were built 이렇게 나가는 거죠. The office was cleaned yesterday. 과거 시제. 그래서 was cleaned. 어제라는 시점을 딱 줬죠. 그 다음에 these houses were built 100 years ago. 이것도 100년 전이라는 시점을 딱 줬습니다. 그 시점에 빌드 되어졌다 이거죠. were built 이렇게. 그 다음에 how was the window broken? 그 창문 어떻게 해서 깨진 거야? How was the window broken? 이렇게 이제 수동태인데 질문을 만드는 게 처음에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냥 주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이게 수동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순간 비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그냥
0.5초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맨날 0.2초라고 얘기하는데, 예, 0.2초면 더 좋고요. 아무리 길어도 0.5초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연습해보고 듣기 말하기 연습해보고 이런 또 문법책을 통해서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How was the window broken? The window가 주어기 때문에 그냥 was broken이 떠오르고 was를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How was the window brok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뭐 우리가 뭐 외워둬야 되는 문장이죠. Where were you born? Where were you born? 이렇게 이건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를 볼게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ve lived. lived, 살아온 거죠. 그죠? live 한 상태로 계속 live 해 온 거죠. I've lived in this house for 10 years. 10년 동안 계속 live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로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I've lived in this house for 10 years. 자, Tom has never ridden a horse. 이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을 통틀어서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Tom has never ridden a horse.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Kate hasn't been to South America.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통틀어서 hasn't been there. 거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거기 갔다 온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건데 Kate hasn't been to South America. 그쵸? 그 다음에 What countries have you visited? What countries have you visited? 이렇게 그럼 이것도 과거의 시간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죠. 과거의 시간을 통틀어서 무슨 나라들에 네가 비짓했냐, 비짓한 상태를 가지고 있냐 지금도 이거 경험적인 용법. 그래서 What countries have you visited? 이런 문장 있습니다. 그다음 D를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이제 do나 does나 did. 제가 이제 do나 does나 did가 나왔던 앞에 이제 과에서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재밌는 그런 암기 방법을 설명드렸었죠. 두더지라고 두더지 그죠? 이건 무슨 어학원에서 개발한 방법인 것 같은데 두더지 이렇게 해서 두더지라고 해서 이제 외우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동사 영어의 모든 동사가 두나 더즈나 디드라는 분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튀어나오죠? 예, 부정문 할 때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뭐 I like dogs, 뭐 I like cats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안 좋아하면 I don't like 갑자기 두가 나와요. 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don't 또는 doesn'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두 더지가 필요하죠? 네, 의문 만들 때 갑자기 두가 튀어나오죠. 없던 두가 what animals do you like the most 이렇게 이제 갑자기 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어의 동사들은 do나 does나 did라는 분신을 가지고 있고 이 분신은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문을 볼게요. I like coffee, but I don't like tea. 여기서 두가 갑자기 나왔죠. 그러니까 not하고 같이 합쳐서 don't가 된 거죠. 그 다음에 Chris doesn't go out very often. 여기도 does와 not, does가 갑자기 생겨서 Chris doesn't go out very often. 이건 이제 외출을 잘 안 한다는 거, 자주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do? 두가 두 개 나오는데 앞에 두는 두더지의 두죠. 분신이죠, 분신. 질문을 만들기 위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두고요. 뒤에 두가 여기서 본동사입니다. 그죠? 하다라는 뜻의 다른 동사들과 똑같은 지위를 가진 동사 두죠. 그러니까 두는 이렇게 두더지, 다른 모든 동사의 분신으로 분신의 역할하는 그런 두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동사로서의 그냥 기능을 하는 본동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두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What do you usually do? 뒤에 동사 두란 동사의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 뭐하니? On weekends, 주말에 이런 얘기죠. Does Gabriella live alone? 이렇게 가브리엘라는 혼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지가 갑자기 생겼죠. 그죠?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동사가 live인데 이걸 질문하려고 하니까 does라는 분신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Does Gabriella live alone?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면 당연히 이제 did를 쓰는 거죠. 그래서 did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I didn't watch TV yesterday. 어제 나 TV 안 봤어. 봤으면 I watched TV yesterday. 이렇게 될 텐데 안 봤다고 하려니까 did가 갑자기 생겨서 didn't가 된 거죠. 그래서 I didn't watch TV yesterday. 그 다음에 It didn't rain last week.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It didn't rain. 비가 안 왔다. Last week. 지난주에. 그 다음에 What time did? Did가 앞에 나왔죠. 그죠. 그 Eric and Nicole 앞에 did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go에 go라는 동사의 분신인 did가 탁 생긴 거예요.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What time did Eric and Nicole go out? Eric과 Nicole이 몇 시에 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그래도 10분이 넘게 걸렸네요. 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아시는 분들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유닛 22 마무리하겠습니다. 느낌 영어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